여기에서 이제 예 우회전할 거예요. 여기서요. 저기 차가 한 대 있네요. 그리고 보행자 걸어가죠. 한 사람 걸어오고 또 걸어가고 저 강아지 태운 유모차 걸어가고 옳지 인제나 가도 되지. 가는 순간에 이게 뭐야 너 왜 거기 있었어. 아니 저 차는 어디서 왔나요. 뒤에서부터 저 차 아니고 지금 와요. 지금 요 차가 오는데 아니 비상깜빡이 켜고 오네요. 비상깜빡이 켜고 오더니 아 지나가 아 근데 내 뒤에 안 서 있고 옆에 깨 아이고 예. 아니 이제 보행자가 지나가니까 내가 가면 될 줄 알았죠. 근데 뒤에서 와갖고 자 보행자 가고요. 옳지 나 이제 가면 된다. 슬 저쪽을 쳐다보면서 출발하는데 슬그머니 옆으로 들어온 거예요. 이게 눈에 보일까요? 자 이제 나 요쪽을 보면서 들어가는데 꽝 아하 이번 사고. 아니 상대 측에서는요 백대빵은 아니래요. 백대빵 인정 못한대요. 우리 보험사도 백대빵 아니래요. 이건 불박차 잘못 있대요. 그러면서 백대빵인지 아닌지 그러면 백대빵이라고 생각하면 소송하래요. 아니 불박 영상 보긴 본 건가요? 저걸 어떻게 피해요? 버티는 건지 배째라는 건지 왼수 같은 양쪽 보험사. 예 재미있는 한 변호사께서 몇 대면 내려주시면 저는 승복하겠습니다. 스트레스 절 좀 건져주세요. 저는 계속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대기 중이었고 뒤차가 스르륵 해서 들어올 때 안 보였고요. 저는 보행자 지나는 보고 하는데 그 앞에 덤.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몇 대 몇입니까? 100대 빵입니까?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? 아니면 불박차가 섰다 출발했잖아. 정차 출발이잖아. 불박차가 더 잘못입니까? 여러분들은 100대 빵입니다. 100%가 100대 빵입니다. 그렇죠. 내가 우회전 대기하고 있는데 우측 깜빡이 이거 내 뒤에 서야죠. 내가 아무것도 깜빡이를 안 켜고 있다든가 비상등 켜고 있다든가 그러면 아 저쪽 서 있는 차야?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나는 앞에 보행자들 때문에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정말 안전한 방법의 우회전이에요.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고 다 했어요. 근데 저렇게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나 정상적으로 어 진짜 이렇게 예. 그런데 저 뒤에서 차가 오고 있어요. 오더니 비상등 켜더니 지금 요거 보일까요? 내 눈은 여기가 있죠. 이쪽 보고 있는데 요거 A필에 딱 가려지면서 거기서 내가 출발하는데 야 이거 안 보이죠. 100대 빵입니다.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인데 왼수 보험사들은 왜 둘 다 100대 빵 아니라고 그랬을까요?